예, 반갑습니다. 오늘 소개받은 항정교의 영상에 이해를 해주신 바랍니다. 그리고 저는 뭐, 제가 이제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 기중화가 설론을 하나 더 이제 추가적으로 만드는데, 여기까지는 이제 의자적으로 입장에서 사실은 그렇게 크게 이제 걱정할 만한 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. 설명을 듣고 있으니까, 아, 이사를 빨리 가야 되겠다. 이 생각이 딱 듭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자면, 설명하는 게 좀 영어들이 어려워서 사실 무슨 말인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보면, 15만 4천 볼트랍니까? 그걸로 보니까 또 하나 더 설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전자파가 더 발생하는 것이 줄어든다는 그런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. 송전술로가 없는 시골 산골에, 그러니까 전기를 안 쓰는 시골 산골에 가서 전자파는 천천히 됩니다. 왜냐하면 지구 자계가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전기를 안 쓰셔도 전자기는 나옵니다. 나오지만 전기를 쓰는 전선 옆에 있으면 전자기가 더 많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.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측정한 바로는 그 신월초등학교에 117m 떨어진 상태에서 운동장에 있었을 때는 일반 생활 우리 가정집에 있었을 때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저희들이 측정한 결과입니다. 분명히 신월초등학교에도 전자파가 노출되고 있고 현대 2차, 현대 3차 아파트에서 측정해도 전자파가 이미 노출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기존에 신월초등학교 근거 헬멧 철탄이죠. 거기는 지금보다 더 가깝습니다. 오히려 저희들이 그 헬멧 철탄 마저 있어야 될 그런 주장을 하고야 해야 될 입장입니다. 왜 우리가 살기 좋은 이 월령마을에서 한세도로 말미암아 피해를 해야 됩니다. 전달하기 위해서 주민설명이지 제가 감추고 있는 것은 나중에 이해가 안 됩니다. 있는 그대로 저희는 기존안이 합의가 안 됐을 때는 감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하면 감옥으로는 갈 수 있는 법적 요건을 다 받았습니다.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안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.